영부인 대 당대표 여야 급소를 겨누다. 주제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여야의 분위기도 매우 그랬습니다. 직접 거두절미 영상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됐죠.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법은 만인의 평등 한가입니까? 선거법 위반 문제는 의원 뭐 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범죄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수사질을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내임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비위 의혹, 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문제 등등을 거론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격돌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흥미로웠던 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등에 대해서 범죄 수사다, 야당 탄압이 아니라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고, 김건희 사건 수사 지휘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그럼 이재명 대표 사건도 수사 지휘하겠냐, 해도 되냐라고 묻자, 또 민주당에서는 수사 지휘하라 라고까지 굉장히 좀 치열한 격론이었어요.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수사를 해야 할 건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표되고 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게 뭐 대선의 한 2라운드를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뤄놨던 수사를 현 검찰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제 빨리 하는데 그 수사 대부분 이제 이재명 의원에 가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이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 예. 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보면 또 방어하는 차원에서 김건희 특별법을 특검을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생 어디로 가버렸어요. 맨날 김건희 얘기하고 이재명 의원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그리고 국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 피로감이 굉장히 이제 그게 달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근데 해결 방법도 없고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또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있는 동안 계속 국회랄지 정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비생산적이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봐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검찰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라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사실은 지금 검찰에서 조금 빨리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어요. 그럼 무혐의 결론 내려야 할지 불송치 결정 내리면 특검 할지 안 할지를 빨리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더 수사기관이 속도를 좀 스피디하게 하면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서 예.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좀 수면 아래로 갈았고 네. 재판은 재판대로 가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민생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참 피로감 예. 이게 엄청나죠. 김광삼 변호사님이 또 엘리트 검사 출신이시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네. 이 저는 수사는 생물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는데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생물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수사의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을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마음먹기에 따라서 수사 기간을 굉장히 단축하면서 빠르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 두 가지 수사예요.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지난 대선 동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를 안 해온 거 아닙니까? 경찰도 네. 마찬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빡빡빡 공소시효에 임박해서 이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수사 중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에 더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보세요, 과거에? 지금까지?
그런데 수사의 생물이란 말은 저도 수없이 많이 하는 말이고 예. 정말 수사의 생물이 맞아요.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 보면 아까처럼 뭐 기간을 길게 할고 짧게 할 수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것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 수사하면서도 뭐 생각지도 못한 게 튀어나오잖아요. 압수수색하다 보면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정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는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너무 수사를 안 한 거예요. 미뤄놓은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에서 수사를 했으면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죄가 되면 기소를 하고 안 되면 무혐의 결정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엄청 많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의 FC. 이것도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한동훈 장관 되고 또 검찰총장이 되면서 수사를 굉장히 속도있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똑같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죄가 되면 전 정부에서 수사를 안 했고 아니면 결정을 안 내렸고 이렇게 무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목적으로 결정을 안 내렸다고 하면 수사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고 또 수사에서 죄가 인정이 되면 기소를 해야 하고 그래서 양쪽에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야당의 어떤 지적도 저는 뭐 일부 일리는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